이스라엘군이 완전 포위하고 급습에 나선 것으로 알려진 가자지구 북부 자발리아에서 또 하나의 젊은 별이 졌습니다. 지난 7일 유격대 예비군으로 전쟁에 참여한 발메이르 아이젠코트 상사가 전사했는데요. 그는 땅굴의 수직 통로에서 폭발로 심각한 부상을 입고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나라를 위해 싸우다 전사한 많은 젊은이들 중에서도 그의 죽음이 주목받는 이유는 그가 이스라엘 전쟁 내각 장관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퇴역 중장 가디 아이젠코트로 하마스와의 전쟁을 지휘하고 있죠. 그는 이스라엘 남부의 기밀실에 방문 중일 때 아들이 크게 다쳤다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그날 저녁 아들의 사망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전쟁 내각을 이끌고 있는 장관의 아들이 전사했다는 소식에 애도의 물결이 이어졌는데요. 네타냐후 총리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아이젠코트 상사는 용감한 전사이자 진정한 영웅이었다며 추모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야권을 이끌고 있는 야이르 라피드 전 이스라엘 총리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아이젠코트 부자가 끌어안고 있는 사진을 올리며 두 부자는 모두 군복을 입고 있고 모두 이 나라의 전사라고 썼는데요. 그들은 부름에 응답하고 그들을 필요로 할 때 나타나 필요한 모든 일을 한다며 존경을 담은 애도의 말을 전했죠. 이대째 군인으로 복무하며 국가에 헌신한 두 부자. 특히 아버지인 가디 아이젠코트의 군 경력은 화려한데요. 그는 18세에 이스라엘군에 입대해 곤란히 여단에서 군복무를 시작했고 약 40년간 군대에 몸담았습니다. 2015년 2월부터 2019년 1월까지는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을 지냈는데요. 참모총장에 취임할 때 그는 수년 동안 우리는 이스라엘의 독립과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궁극적인 희생을 했기 때문에 우리의 아들과 딸이 된 많은 군인과 장교들을 잃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불행히도 이것은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입니다라고 덧붙였는데요. 여러 해가 지난 지금 실제로 그의 아들이 전사하며 더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파국으로 치닫는 가자지구의 전황. 아이젠코트 상사가 전사한 날 그를 포함해 최소 2명이 가자지구에서 교전 중 사망했는데요. 고위 장관의 아들임에도 최전선에 나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기에 아이젠코트 상사의 희생은 많은 이에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